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지속적으로 좁혀져 가고 있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맞춰서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각 브랜드는 생산에서 발생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판매 영역까지 손을 봐서라도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테슬라 사례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전역의 전시장을 없애고 순수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판매하는 방법으로 차량 가격을 20%까지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 시장의 삼성전자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의 보급형 스마트폰 M10과 M20 공개 3분 만에 완판이 되었는데요. 최고 가격 20만원밖에 되지 않은 M20은 6.3인치 디스플레이에 엑시노스 7904 1.8GHz 옥타코어 프로세서, 4GB 램, 64GB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후면에 1300만화소 F1.9 조리개와 500만화소 120도 광각 카메라, 전면에는 800만화소 F2.0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지문과 얼굴 인식도 가능합니다. 보급형 같지 않은 이런 성능의 스마트폰이 20만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 운영비 및 인건비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결과였던 거죠.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제조를 위해 설계, 개발, 생산 등에 따른 비용이 필수적이지만 유통 및 마케팅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TV 홈쇼핑에서 자동차를 판매, 리스, 렌탈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굳이 전시장을 가지 않아도 VR이나 각종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최대한 오프라인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인 스즈키에서 마루틱의 원가 구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딜러 마진이 4%, 마케팅 비용이 2.2%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딜러샵 운영비나 마케팅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차량 가격의 6.6%를 낮추거나 혹은 그만큼을 기업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국의 전시장 및 마케팅을 완전히 없애고 온라인화함에 따라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자동차 점유율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전국의 각 전시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영업점을 없애는 것은 결국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영업이익 감소에 이은 적자절환 등 기업의 운영의 난관에 부딪힌 현대자동차에게 있어서 피와 살을 깎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꼭 영업과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원가 절감 등 제조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의 비용 절감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제조산업이 변화한다고 해서 무작정 사람을 자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및 노동부 등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만 하더라도 택시기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결국 여전히 카카오 카풀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 보면 소비자는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면서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특별 시간대에서만 빌릴 수 있는 공유차 서비스가 생겼고 예전에는 몇백만 원이 필요했던 항공 촬영은 누구나 손쉽게 드론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천 평의 땅이라도 몇 분 안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대차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도 앞으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결국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새로운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택시기사들은 2년 후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고 상용화하면 반대할 것이고 또다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기 전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선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빨리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국가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그곳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가정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여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자를 최소화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에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